암 환자를 위한 완화 의료 캠페인이 길병원 암센터 앞에서 열렸습니다. 부평 아트센터에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알아볼 수 있는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연수삼동 주민센터가 시민들에게 환경 보존을 위한 텃밭을 분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18일 민드TV 뉴스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암 환자를 위한 완화 의료 캠페인이 진행 중인 이곳은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인근의 한 공원. 세계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날을 맞아 지난 16일 가천대 길병원이 2012년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완화 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적은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돼 현재는 44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삶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는 것이라 그곳까지 가는 그 기간이 의미 있고 정말 사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항상 의미를 두고 지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날 캠페인은 미술치료요법인 아트테라피와 작은 음악회, 그리고 웃음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완화의료 상담 및 정보 제공 부스와 환자들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손수 만든 작품 전시, 그리고 무대에서 펼쳐진 가족 사진 촬영 등 이벤트를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가천대길병원은 2009년부터 독립된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완화 의료 캠페인이 개최되어 단순한 임종 돌봄이 아닌 마지막을 동행하는 완화의 의미가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 태극기를 양손에 붙들고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어르신들. 나이가 무색깔 정도로 절도 있는 동작에 눈길이 끌립니다.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천사무용단은 우리 전통무용인 건물을 완벽하게 소화해내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아냅니다. 지난 16일 부평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2012 동아시아 문화예술축제 현장. 이 축제는 부강노인대학에서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실버들을 위한 문화축제로 진행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다양한 연령층을 참여시켜 동아시아의 대표 문화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그런 예술축제로서 좀 더 활성화돼서 동아시아 3국이 정말 평화와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화축제에는 18개 팀의 2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중국과 한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행사 2부에서 진행된 경연대회에서는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엘린무용단의 발레 공연이 대상에 선발돼 참가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실버 세대를 넘어 다양한 세대를 위한 문화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2012 동아시아 문화예술축제. 내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연수구 도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랑 나눔 텃밭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사랑 나눔 텃밭은 친환경 농업 재배를 위하여 화학 비료와 농약은 물론 비늘의 사용을 일체 금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많은 주민에게 친환경 도시 텃밭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사업입니다. 지역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도시 텃밭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올해 시범 경작을 한 후 내년 봄에 주민을 대상으로 텃밭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랑 나눔 텃밭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아, 주민들의 반응 굉장히 뜨겁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저희가 연수구에서는 지금 송도동 행복나눔 텃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랑 나눔 텃밭을 개장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재배되는 그 농작물을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전원 그 나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범 경작 시 수확되는 배추, 무 등의 작물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 행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환경 보존과 더불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우리의 먹거리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조규숙이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서구 새마을회가 지난 12일 관내 휴경지에 수확한 고구마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수확된 고구마는 10kg짜리 120박스로 홀몸 어르신과 소년, 소녀가장, 그리고 장애우 등 12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역본부가 지난 14일 남부사랑 봉사단과 함께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남구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번 활동은 난방과 전기설비 보수, 그리고 도배 등 동절기를 대비한 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남구가 오는 18일 주안동 옛시민회관쉼터 야외특설무대에서 미추헤어쇼 및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미용사회 인천시 남구지구회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용헤어 작품 전시와 전문 모델과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됩니다.